집안일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가족이 최근 많아졌다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해보니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특히 아이들 돌보는 일은 아빠보다 엄마가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. 박재현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. 아이를 마중 나온 사람은 대부분 여성, 엄마들입니다. 남편이 멀리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애기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력은 단절되고. 자녀 돌봄에 적극적인 젊은 아빠들도 있지만 하굣길에서 찾아보긴 여전히 흔치 않습니다. 제가 그 사무실 근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까우니까 점심시간에 짬을 내갔구나. 여성가족부가 전국 12,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자녀의 등하원 하교를 엄마가 맡는다는 응답이 65%였고 자녀의 식사, 취침, 외출 등 일상생활 돌봄이 엄마 몫이라는 응답은 78%가 넘었습니다.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식사, 그리고 숙제 같은 거, 학교의 모든 일은 다 엄마가. 청소, 빨래 등 가사노동을 여성이 한다는 비율은 3년 전 조사보다 높았고,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. 여전히 여성들이 좀 전적으로 책임지는 여성들이 책임자로 가사노동도 하고 자녀 돌봄도 하고 그런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다.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. 또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남녀 직장인이 3년 전에 비해 1.8배로 늘었을 정도로 일과 삶의 균형은 악화했습니다.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0, 30대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오른 걸로 조사됐는데 여성가족부는 젊은 부부들의 출산 의향이 늘었다기보다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된 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SBS 박지현입니다.